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 논리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4번에 불대소라는 게 있는데, 불대소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불연산자라고 합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진수 0 또는 1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논리 기능을 수행하는 대수를 뭐라고 합니까? 예, 불대수, 불연산자라고 하고, 이 불대수 연자는 연산자에는 논리곱, AND, 논리합, OR, 논리부정, NOT 이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대수의 기본 연산자 중에서 AND, OR, NOT 중에서 AND는 뭡니까? 예, 두개 입력 스위치가 이렇게 1일 때만 1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논리식으로 이제 표현할 때 이건 X equal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OR일 때는 AB 입력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면 결과값이 1이 되는 회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OR 회로라고 하고,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수식으로는 X equal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게이트는 입력과 출력이 반대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0일 때 1, 1일 때 0. 그래서 우리가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X equal A 바, A의 부정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대수 연산자는 AND, OR, NOT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성질을 보니까 이 합의 법칙, 고의 법칙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합의 법칙, X 더하기 0은 X가 되고, X 더하기 1은 1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에서 X 더하기 0은 X가 되는데, X라는 건 입력이 0 아니면 1이라는 얘기고, 0은 항상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화시켜 보면, 00은 0이 되고, 10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X의 입력이 어떻게 합니까? 출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0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X라는 건 뭡니까? 0 아니면 1이고, 1은 항상 스위치가 닫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0을 오화시키면 1 되고, 11도 어떻게 됩니까? 오화시키면 1이 됩니다. X 입력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은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의 입력값에 상관없이 출력값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1은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X 더하기 X는요, X라는 건0 아니면 1이고, 뒤에도 0 아니면 1이고, 그 다음에 오화시키면 00일 때0 되고, 11일 때1 되죠. 여기에 X의 입력과 출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X 더하기 X는 1,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X 더하기 X 반은 이제 X라는 건0 아니면 1이고, X 반은 이제 1, 0이니까, 이거 오화시키면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입력에 상관없이 결과값이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 표현할 수 있다? X 더하기 X 반은 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비 법칙을 보시게 되면, X 곱하기 0은 이제 0이 되는데, X라는 건 뭡니까? 0 아니면 1이고, 0은 항상 0이니까, 곱하게 되면, 0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 입력에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결과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0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X 곱하기 1은 어떻게 됩니까? X라는 건 0 아니면 1이고, 그 다음에 1은 항상 1이죠? 그래서, 곱하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이렇게 보면, X의 입력과 출력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1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X 곱하기 X는 이제 뭐가 되느냐? X 곱하기 X는 이제 X는 0 아니면 1. 이것도 0 아니면 0이죠. 그래서 0, 0 곱하면 0 되고, 1, 1 곱하면 1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X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아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X 곱하기 X 반은 뭐가 되느냐? X라는 건 0 아니면 1이고, X 반은 이제 X 입력이 반대니까 1, 0일 것이고, 이 곱하면 항상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의 입력에 상관없이 출력도 항상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X 곱하기 X 반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논리식을 이제 관략하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리식을 관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통인 요소들을 앞으로 이제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X 바 Y 더하기 X 바 Y 바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통은 뭐가 되겠습니까? X 바가 됩니다. 그래서 X 바를 앞으로 끌어낸다고 하면 X 더하기 X 바 플러스 Y 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Y 플러스 Y 바 이건 뭡니까? 1이죠. 이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X 더하기 X 바만 남고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1이 되기 때문에 결과값을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도 한번 같이 보죠. 두 번째 항목은 좀 가려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목은 이제 가려보고 하면 밑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식이 이제 x 더하기 y가 될 것이죠. x 더하기 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모르가는 법칙에서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y 전체의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각각을 이제 부정한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간략하려면 이렇게 한번 곱하고 뒤쪽으로 이제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x 곱하기 이게 뭐가 됩니까? x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뭐가 됩니까? 뒤로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x 그 다음 뭐가 되죠? y 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y 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제 y 곱하기 x 바나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x 바 곱하기 y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뒤로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y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y 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요 x 곱하기 x 바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0이 되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y 곱하기 y 바 이걸 y로 고쳐주셔야 되죠. 자, y 곱하기 y 바 이것도 뭐가 됩니까? 예, 0이 되죠. 없어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뭡니까? 이두 가지만 남으니까 x 곱하기 y 바 플러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x 바 그다음에 이제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 부분도 이제 바가 이쪽으로 와야죠. 고쳐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식을 간략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이도 여기 보니까 이세 번째 항목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암기소생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x 플러스 x 바 y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식에서 분배 법칙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식이니까 이건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x 더하기 yz는 어떻게 된다고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하고 첫 번째, 세 번째를 더해서 곱해준 것과 같다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 바 y는 이거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떻게 합니까?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x 더하기, 그 다음에 x, 바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와 또세 번째를 어떻게 합니까? 더하죠. 이렇게 더하겠죠. 이건 이제 y 바가 없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x 바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거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에서 x 더하기 이제 뭐가 됩니까? y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식을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부분은 논리식을 간략할 때 자주 이용되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4번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니까, 여기서 뭐 공통은 이제 x니까 x를 앞으로 끌어내시면, x 곱하기 1 플러스 y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1 플러스 y는 뭐가 됩니까? 합의법칙에서 1이 되니까, 이건 x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곱의법칙에서 x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정보 검색 엔진에서 AND와 NOT 같은 연산자가 사용된다. 이 AND와 NOT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연산자, 불대수라고 그랬죠. 정답에서 1번이 될 것이고. 2번에 불대수의 정리적 올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1 플러스 2는 A다. 1 곱하기 2는 A다. 0 플러스 2는 A다. 0 곱하기 2는 0이다. 틀린 거 어디가 틀렸습니까? 1번에 보시면 1은 이제 뭡니까? 이건 항상 1이죠. 이건 항상 1이고 A라는 건 뭡니까?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1 곱하기 1 더하기 A 이거는 이제 오화시키면 1 되고 1, 1도 뭐가 됩니까? 1 이건 항상 뭐가 되죠?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를 1 플러스 2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3번에 불대수의 정리적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A 플러스 A 바는 뭐입니까? 요거는 이제 1이다. A 플러스 A는 A 플러스 0은
0이다. A 곱하기 A 반은 0이다. A 플러스 A는 이제 A다 라고 되어있는데 틀린 거 이제 몇 번입니까? 2번에 보면 A 플러스 0. A는 이제 0 아니면 뭡니까? 1이고 그 다음 0은 뭡니까? 항상 0 아닙니까?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0, 5화, 예, 5화 시키면 이게 0이 되고 1, 0, 5화 시키면 뭐가 됩니까? 1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입력 값을 갖다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정답을 해서 2번이고 4번에 불대수의 정리 중 올바른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예, 1번에 보시면 A 곱하기 B바의 전체 부정한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각각을 부정하는 것을 이 곱을 합으로 바꿔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5번에 드 모르간의 정리에서 A 곱하기 B바의 전체 부정은 바르게 변환시킨 거 물어봤기 때문에 각각을 부정하고 이 곱을 합으로 바꿔준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이걸 이제 간략화라고 했습니다. 논리식을 간략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논리식을 우리가 간략화할 때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곱하시면 뭐가 됩니까? 뒤쪽으로 곱하시면 AC가 되겠죠. 근데 여기 A 곱하기 A, 이거 뭐가 됐나요? A 곱하기 A. AA는 이제 뭘로 표현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A로 표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AB 플러스 A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수식은 공통인 수식을 앞으로 끌어내면 A가 공통이니까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간략화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배했다가 공통인 요소 등을 빼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체크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불대수의 기본 법칙을 올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가로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 가로의 위치가 바뀌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환법칙이라고 했어요. 결합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가로 위치가 바뀌어진 것은 뭐다? 결합법칙이다.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바꿔준 건 교합법칙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네요. 가로 위치가 바뀌어진 건 뭐다? 결합법칙이다.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틀린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이거 꼭 같은 거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전개를 하셨다가 간략하셔야 되죠. 이렇게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곱하시면 되죠. 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A바 A 이렇게 되겠죠? A바 A 이렇게 한번 곱하면 A바 A 그다음 뒤로 곱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A바 B바 이렇게 되겠죠? A바 B바 이렇게 A바 B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B BA나 AB나 똑같죠?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뒤로 곱하면 B 곱하기 B바가 되겠죠? B 곱하기 뭐가 되죠? B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지 않습니까? B 곱하기 B바도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렇다면 뭐가 남는다는 얘기죠? 요 수식만 남는다는 얘기죠? 요 수식만 남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1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AB, 뒤에 있는 거죠? 플러스 A바, B바,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논리식을 간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논리식을 이제 간략하면 이렇게 물어봤죠. 논리식을 간략할 때 공통인 요소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통인 요소가 여기는 A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A를 앞으로 끌어내시면,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1은, 여기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죠? 뭐가 남습니까? A 되고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까?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논리식을 간략화라고 하는데 여기 공통적인 요소를 이제 빼내시면 되겠죠? 뭐가 공통입니까? A가 공통이니까 1 플러스 B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B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1 플러스 B바는 뭐가 됩니까? 2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냥 A만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의 문제 보니까 A 플러스 A바 B를 간략화하며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논리식을 분배 법칙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두셔라 그랬죠. 수식을. 그래서 x 더하기 yz.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x 더하기,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더하기 z.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 더하기 yz는 첫 번째, 두 번째로 더하고, 첫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뭐 한다? 곱한다. 라고 했죠. 이렇게 곱한다. 여기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이제 a.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떻게 합니까? a 플러스 a 바.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a 바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해주시고,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a 바는 이거 1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a 플러스 b 이렇게 남죠. a 플러스 b 이렇게 남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18번 문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논리식을 이렇게 간략하면 그랬는데, 이거는 항이요. A, B가 있고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죠. 요거는 이제 카르도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하는 건데, 요 문제는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요 맨 뒤에 있는 요 B, C, D, 요거를 제거한 것이 답이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남아있는 거 찾아보면 몇 번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2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13번에 A 플러스 1, B 플러스 1 플러스 C 논리식을 간략한 거 물어봤죠. A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그랬죠? 1이죠. B 플러스 1도 뭡니까? 1이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써볼까요? 그렇죠. 1 플러스 뭐가 남죠? C가 남죠. 1 플러스 C가 남는다는데,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C 역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뭐로 체크하시겠습니까?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